메이저리그 입성을 노리는 고우석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심차게 샌디에이고와 계약했지만 시범경기 방어율 10점대 부진으로 AA로 강등되었고 결국 마이애미와 트레이드에 이어 방출되기까지 당하는 굴욕을 겪었는데요. 트리플A 전벼 슈림프팀에서조차 16경기 5점대 가까운 방어율과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AA 펜서콜라 블루 와호스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망주들 상대로 곧바로 3실점하였고 총 6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어 올 시즌 메이저리그 콜업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우석은 내년까지 마이너리그에서만 버텨도 59억을 받기에 내년에도 한국으로 복귀는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야구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AA 6점대면 LG로 복귀해도 도움 안 된다. 그냥 버텨도 돈 나오는데 미국 야구나 배우고 와라. 도대체 샌디에이고는 뭘 보고 고우석에게 사기를 당한 것인가. 마이애미가 불쌍하게 됐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